안녕하세요.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여러 가지 단어를 알아볼 건데요.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는 wreck라는 이 단어입니다. 네,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? 한번 첫 번째 사진, 이 사진을 통해서 알아볼게요. 이 사진을 통해 보니까 배인 것 같아요. 배가 아주 썩어진 것 같고 약간 어쨌든 간 되게 엄청 부서져 있죠? 이걸 통해서, 아, 이제 난파되었다는 거 우리는 알수 있겠죠. 이런 거를 shipwreck라고 합니다. 네, 그럼 난파선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. 난파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됐죠. 즉 이제 항해를 하던 중에 이제 폭풍이 빡막난 거예요. 그래서 그 도중에 이제 부서지고 결국 이렇게 썩어진 거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볼게요. 차가 아주 두 개가 팍 박아가지고 너무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차는 완전히 지금 부서졌네요. 이걸 통해서 잔해되었다는 걸 부서지고 못 쓰게 되었죠. 그렇게 잔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wreck는 즉 난파, 그 다음에 잔해, 그리고 망가뜨리고 뭔가 망가지고 파괴되고 이런 거를 wreck라고 합니다. 여러분 알것 같나요? 네. 이런 사진들을 머리 쏙쏙 이렇게 생각나. wreck라고 하면 부서진 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끼리 박았네 이런 걸좀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다음 사진을 보니까 crush라는 이 단어는 어떨 것 같나요? 뭔가 되게 뭔가 짜고 약간 뭔가 부서뜨리고 이런 느낌 아닌가요? 네. 그렇게 뭔가 쭈그러뜨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쭈그러뜨리면서 점점 이렇게 막 으깨고 막 이런 느낌이 들죠? 다음 사진을 그럼 볼게요. 다음 사진도 보니까 약을 빠고 있네요. 이렇게 빠고 있어요. 즉, 약을 부러뜨리고 약간 팍팍 이렇게 뭔가 어쨌든 간 약간 크러쉬, 약간 부서뜨리고 쭉막 이렇게 쭈그러뜨리고 으깨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. 즉, 약간 이걸 좋게 쓰이면 안 좋게 쓰인 경우가 좀더 많지 않을까? 예를 들면,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어서 내가 너네들의 그런 악행을 보고 너네들을 크러쉬할 거다라고 하면, 즉 멸망을 얘기하시는 거겠죠. 그래서 너네를 아주 망가뜨리고 또 무너지게 하고 막 이런 뜻을 이제 크러쉬가 가지고 있는 거죠.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. 이번에는 smashed. 네, smashed라고 하면 즉 부서진 거죠. 이미 과거 형태로. 보니까 병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망가졌어요. 다 부러졌네요. 깨졌어. 네, smash는 즉 부러뜨린 거죠. crush, 어떻게 보면 crush랑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이거는 조금 더 강하죠, 뭔가. 네, 아주 차를 망가뜨리고, 부서뜨리고, 장난 아니죠. 네,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딱 인식을 할수 있으셔야 합니다. 네, 그럼 다음 사진을 마지막 단어를 한번 알아볼게요. 다음으로 배울 단어는 damage. 무슨 뜻일까요? 보니까 태풍 때문에 뭐가 다 망가지고 난리가 아니죠? 네, 이걸 통해서 손상, 피해를 입은 거죠. 태풍 때문에 damage. 손상, 피해, 이런 걸 말하죠? 훼손되고 또한. 그렇게,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볼게요. 보니까 핸드폰이 깨졌죠. 아우. 훼손되고, 손상되고. 네, 이런 것들을 이제 데미지라고 합니다.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, 산불이 가득하네요. 산불 때문에 지금 나무들이 막다 쓰러질 막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. 네, 그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를 볼게요. 산불 때문에 결국 모든 게다 타버렸네요. 다 싹쓸이해 버렸네요. 불이 아주. 이런 거를 와이프아웃이라고 합니다. 전멸된 거예요. 완전 말살돼 버린 거죠. 네,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. 첫 번째가 wreck, 두 번째가 damage, 세 번째가 crush, 네 번째가 smash, 다섯 번째 마지막 방금 한 wipeout. 이 다섯 가지의 단어들이 모두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요? 뭔가 다 멸망적인 느낌이죠?
이런 단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런 죄악과 지금까지 저질러 온 것들에 대해서 너네 그거 심판할 거야. 곧 그거에 대해서 물게 될 거야.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런 죄에 대해서는 꼭 하나님께서 다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. 때로는 하나님께서 용서도 해주시지만 이렇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다고 바벨론에게만 그렇다 할 수는 없는 거죠.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를 하되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전까지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. 바벨론 또한 지금 이미 늦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. 네, 우리 모두 지금 당장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사람 되기 소원합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. 빠이!